유영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아침까지만 조간신문이 나오고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모든 신문이 쉽니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원, 네, 친박 집회에 나오면 이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JTBC 보도 내용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석기 내라는 모 혐의 무죄 선고 반발 집회를 대법원 앞에서 열도록 보수단체에 지시한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말입니다. 박근혜가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오해와 허구, 거짓말, 터무니없다 이런 표현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부정했지요. 팩트를 쫓는 기자들 보기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일 뿐입니다. 하나하나 팩트 폭행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지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박근혜가 자충수를 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 등 정치권에서는 박근혜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최순실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불리한 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당연히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친박으로 통하는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며 대선 행보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상욱 의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유승민 의원 공개 지지를 선언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공보특보 출신입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유승민 지지 선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같은 실력과 내공을 갖춘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유승민이 돼야 한다는 게 저희 신념이라는 것 같습니다.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엔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영, 다이묘 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한 친박단체의 회장은 2만 원만 주면 집회에 동원된다고 했습니다. 노숙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단정한 차림이면 일당을 5만 원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6만 원으로 올라간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석하면 15만 원까지 일당을 준다고도 했습니다. 친박 집회가 법치 준수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박근혜의 말, 네, 그야말로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친박단체 자금일 텐데 그 돈은 어디서 당긴 것일까요? 고로 이 집회는 누가 하라고 한 것일까요? JTBC가 계속 취재한다고 했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흐름 아닙니까? 보수단체 시국집회, 네, 상당수는 보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사건.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란 음모는 없었다. 네, 내란 선동은 있었지만 내란 음모는 없었다. 자, 그러자 보수단체가 반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지시한 사람은 바로 조윤선 씨였습니다. 당시 정무수석이었죠. 자, 이 물증을 박영수 특검팀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가장 큰 증거가 됐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틀 전 박근혜는 오해와 허구, 거짓말, 터무니없다 이런 표현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를 부정했습니다. 최순실의 조언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당장 정호성이 녹음한 파일에서 반박됩니다.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대기업 회장들의 단독 면담 개회관까지 모두 최순실 손에 들어갔지요. 박근혜는 정유라를 어렸을 때 보았다고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던 김종덕은 정유라를 밀어달라는 박근혜의 청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몰랐다고 했지만 유진용 씨는 장관일 때 박근혜한테 이 문제를 따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보수단체 집회 인원수가 촛불 집회보다 많았다. 네, 이건 뭐 그냥 헛소리라고 치더라도 그 나머지 발언은 고의적 거짓말로 읽힙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자, 근데 박근혜의 이 발언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 등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의 이런 여론전 시도를 자충수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박근혜가 인터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최순실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불리한 발언을 적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소추위원단은 이 인터뷰를 헌재에 증거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근혜 인터뷰를 두고 SNS는 폭발했습니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최순실 게이트는 거짓말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라는 박근혜 인터뷰 발언을 두고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거짓말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 바로 당신의 일생 아니었냐며 비판했습니다. 박근혜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당사자에게 돌려준 셈이네요.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이런 연병이라며 일갈했습니다. 박근혜가 만약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싶다면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에 당당히 응하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박근혜에게 비판적으로 흐르던 대구민심이 수상하다. 탄핵 심판 결과까지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골을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쪽이 신청한 증인을 국회 소추위원단 쪽 증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예비 증인까지 합하면 모두 30명인데 이 중 17명은 박근혜 대리인단이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는 중립적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박근혜 쪽이 사실상 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탄핵 심판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 라고 말하니까 중대 결심을 거론하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리인단 집단 사퇴를 시사한 것입니다. 사적 개인의 재판 같은 경우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은 멈춘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이 그러한데요. 이걸 구실로 재판을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하지만 사적 개인이라고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적 개인입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요. 하지만 대리인단이 집단 사퇴해도 헌법재판소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탄핵 심판 심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나아가 대리인단이 없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며 대선 캠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상욱 의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유승민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공보특보 출신이지요. 지상욱 의원은 현재 1위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보수 후보가 유승민 의원이다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보수가 승리해야 한다는 고심 끝에 유승민 의원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상욱 의원의 새누리당 탈당은 초읽기네요. 새누리당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가 재미있는 기획을 선보였습니다. 반기문 완주, 황교안 출마, 김종인 탈당? 네. 이걸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 11명에게 예견을 부탁했습니다. 반기문은 완주할 것인가? 9명은 완주한다, 2명은 완주 못한다. 반기문이 바른정당에 입당한다? 입당한다 8, 안한다 3. 황교안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 한다 4, 안한다 7. 김종인 씨가 민주당을 탈당한다? 탈당한다 5, 탈당하지 않는다 6. 반기문과 안철수의 연대? 한다 6, 안한다 5.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엎어질까? 엎어진다 3, 엎어지지 않는다 8. 호남 민심은 끝내 문재인을 받아들일까? 그렇다 8, 아니다 3. 그걸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떤 죄의식도 없이 현재 한국 정치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인터넷 방송 정교재 TV와 인터뷰를 한 박근혜 대통령. 누드 상태의 대통령 그림을 국회에서 내걸 수 있도록 장소를 주선해준 표창원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으로 포문을 여는데 그 여성 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용 전 장관이 또 홍로가 있었다 그래요. 재직할 때의 말과 예. 또 퇴임한 후의 말이 예. 달라지는 거 예. 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을 그게 무슨 뇌물도 아닌데 구속까지 한다는 거는 너무 과했다. 충고를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사과를 하면 안 된다. 잘못해도 그냥 버텨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과할 땐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 정윤회와 미래를 하셨습니까?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예요. 글쎄요. 한마디로. 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유라에 대해서 딸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품격 떨어지는 얘기만. 죄송합니다. 아, 정말 참 끔찍한 예. 거짓말도 냉간해야지.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다. 그 예. 자체도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예. 여기서 잠깐. 어거지라는 표현은 비속어. 억지가 맞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이. 예.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그런 예. 느낌은 갖고 있어요. 태극기 집회가 요즘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태극기 시위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인원수도 많고 열기도 굉장히 뜨거워졌죠. 촛불 시위의 두 배도 넘는 정도로 예.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예.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예. 있는데 보수단체 집회자 수가 탄핵 요구 촛불 집회보다 많다?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 1월 14일자 YTN 보도. 2만 4천 명 대 3만 7천 명. 지난 7일 열렸던 촛불 집회와 친박단체 집회 경찰이 추산한 참가자 인원입니다. 촛불 집회 주최 측은 자기들 엉터리 추산이라고 인정했으면서 그걸 버젓이 기자들한테 흘려가지고 마치 박근혜 비호단체가 더 많이 왔다는 것. 이쯤 되면 명백한 정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비판이 거세지자 급기야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명해야 할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다고 할 언급이 없었는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은 모두 기업들의 선의로 이뤄진 것이다. 줄곧 이렇게 주장해왔던 이승철 전 경련 부회장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 배경에 정유라 씨의 2대 입시 특혜 등 모든 의혹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난 정말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의 날씨. 끝으로 날씨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연휴 후반부인 모레와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립니다.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설 당일인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큰 일교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0도로 무척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연휴 셋째 날인 일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월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간 브리핑은 1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지난 8월부터 이어진 최동석 칼럼 종합편을 매일 올리고요.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서울 공개방송 실황과 김프로이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